것 같은데? 조금. 집 가서 보자. 오케이. 안녕하세요, 이달순이입니다. 네, 이번에 저희 이달의 소녀가 빅픽처를 그리러 왔는데요. 타이틀곡 PTT는 이달소의 폭발적인 에너지가 담긴 댄스 힙합 장르로 볼리우드라는 모든 필수 요소가 결합된 곡이니까요.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네, 앞에 또 미술 도구들이 펼쳐져 있으니까 굉장히 설레고 두근거려요. 너무 두근거려요 지금. 오랜만에 이런 미술 도구 보니까 신났어요? 막 신나요. 몸이 막 근질근질거리고 막. 긁을 피로까지는. 몸이 근질근질. 대작곡이에요? 아, 대작곡이에요. 대작곡이에요. 몸이 근질근질 신나는 지금이 모두 같이 모여 냠냠냠냠. 와, 창피한 것 같은데? 조금. 빅픽처 주제 다 함께 읽어볼까요? 8월에 3주년을 맞는 이달소. 앞으로 함께할 날들을 생각하며 30주년 기념 케이크를 그려주세요. 저희 벌써 데뷔 3주년이 다가오고 있어요. 30주년도 금방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거는 조금 아니지 않나. 대본상. 대본상. 근데 정말 금방이에요. 벌써 25년을 살았다고요. 30주년이면 55. 저희 다 50대. 인생은 60부터. 시작이다. 그래. 그래서 30주년도 언젠가 찾아오겠죠? 멤버들 그때 뭐 먹고 싶을 것 같아요? 갑자기요? 갑자기요? 50대니까 뼈에 좀 곰탕이요. 곰탕. 저는 자장면이요. 50주년 기념 자장면. 자장면. 자장면 괜찮다. 아, 팔보채 앤 아, 짬뽕. 중국 요리 세트로. 근데 축제하면 딱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자장면. 그 말고 달달하니 희고 약간 정답! 케이크! 맞아요, 케이크! 아, 잠시만요. 네. 방금 멤버들한테 텔레파시로 케이크 이미지를 보냈거든요. 다들 잘 받으셨죠? 못 받았어요. 도대체 누구한테, 약간 작가님한테 보내신 것 같은데. 아, 보냈는데. 다시 보내봐요. 다시 보내봐요. 다시. 아! 어디 맞으셨나요? 이달소의 빅픽처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좋아요. 렛츠 고! 그럼 저희 한번 그림을 그려봐야죠. 여진이부터 시작할게요. 5분 시작! 용동기장을 쓰기 시작했다는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아니, 시작하세요. 시작을 하시죠. 그림 아니, 시작하셔야 아니, 돼요. 타임! 아니, 한 번만 그려! 최근에도 열심히 쓰고 있나요? 그럼 먹는 건가요, 혹시? 지출이 굉장히 많으신 편인데 제일 줄이고 싶은 항목은? 요즘에 사주랑 타로 보는데 그게 꽂혀가지고. 아이고, 어린 나이에. 비행기를 타고 다녀야 되는 사주라고. 아, 하슬언니와 닮은 꼴로 유명한데 여진이가 생각하기에 가장 닮은 부분과 하슬언니보다는 내가 좀 더 예쁘지 않나. 우와, 뭐라고요? 방금 애들 잘못 들었는데. 둘 다. 아니, 내가 더 예쁘지, 내가 더 예쁘지, 내가 더 예쁘지. 그러니까 하슬언니는 도형으로 표현한다면 삼각형이고 저는 약간 타원? 하슬이가 좀 더 날카로운 느낌. 저 하슬이한테 영상 편지 한번. 집 가서 보자. 오케이. 싸우자는 게 아니라 그냥 집 가서 보자는 말이었어요. 처음 단발을 했을 때 울었을 정도로 속상했던 여진. 이제 단발과 찰떡인 이미지가 되었는데 또 도전적으로 뭔가 해보고 싶은 헤어스타일이 생겼나요? 연분홍색 머리를 해보면 어떨까? 지금 3분 지났어요. 3분 빨리빨리 해야 돼. 바쁘다 바빠. 바쁘다 바빠. 라면을 굉장히 잘 끓이시는 걸로 유명한데. 아, 그래요? 팁을 조금 알려주세요. 까르보 불라는 컵 라면으로 나온 게 있는데 근데 물을 제가 다 버리고 전자레인지 한 3분? 4분을 돌리면은 되게 쫄깃쫄깃해요. 쫄깃쫄깃. 이번 앨범에서 여진이가 가장 애정하는 곡은? 난 뭔지 알 것 같아. 와우. 와우죠? 와우 와우. 아니에요. Different Night? 어, 맞아요. 오, 진짜? 의외네? 엔딩 파트가 저예요. 킬링 파트를 한번 불러주세요. A different night. 어? 정말? 끝이야? 다시 그 아련한 감정을. 네, 너무 짧았어. 정성껏. 진짜 킬링. 킬링은 살려줘야 돼. 한 글자. 시작. A different night. 와. 하는 마지막, 뭐야? 마지막 하 뭐예요? 하. 나머지는 언니들이 좀 더 추가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 준비 시작! 영화 해리포터를 좋아하잖아요. 네. 마법의 모자가 되어 옆에 있는 멤버들의 기숙사를 배정해본다면? 이 모자가 이제 기숙사를 이렇게 정해준단 말이죠. 약간 진솔 언니는 레본클로, 여진이 같은 경우엔 푸풀푸풀하는 기숙사가 잘 어울리지 않을까. 우리 이브 언니가 그리핀도르. 그리핀도르는 거기 뭐죠? 굉장히 나쁜 곳인데. 무슨 소리세요? 해리포터가 나쁜 곳 아니에요? 아니에요! 언니가 슬리데린.
다 이유가 있어요. 슬리데린이 마냥 나쁜 게 아니에요. 약간 차가워 보이는. 그게 원래 진짜 전통 마법사. 그쵸. 맞아요. 전통 마법사여가지고 되게 약간 갇혀서 입고 되게 정석인 마법사들이 되게 많다고 합니다. 전시회를 좋아해서 가끔 멤버도 끌고 간다는 체리. 네. 최근 가장 인상 깊었던 전시회를 소개해 준다면? 조금 오래됐긴 했는데 그 올리비아 해시랑 간 적 있었거든요. 왜 그래 조합이네. 같이 사진도 막 찍어주고 서로 진짜 예뻤어요. 피아노가 특기인 최리 혹시 요새 연습하는 곡이 있다면 살짝 스포해주세요. 연습한 곡은 딸이 없고요. 연습을 안 한다. 충격 발언. 그냥 쳐도 아니면 잘 치나 봐요. 저는 코드만 알면은 좀 그래도 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피아노 나와주세요. 우와. 우리 PTT 칠 수 있어요? 와! 와! 아닌가 봐요? 아닌가 봐요? 아니, 피아노가 특기인 이브. 요즘 연습하고 있는 곡이 있다면? 전 요즘 PTT를 좀 따고 있어요. 아, 맞아요. 아, 역시. 가세요? 네, 가세요. 인터뷰만 합시다. 네, 네, 하세요, 그러면. 이번 앨범에서 체리씨가 가장 애정하는 곡이 있다면? 와우요. 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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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할 게임 쓰고, 웨이브. 리듬에 맞춰 춤을 출 때 여기가 내 무대 같아 온 세상에 소리칠게. 입니다. 시작해볼까요? 시작. 둘 중에 하나를 꼭 먹어야 한다면 당근조림 대 가지주스. 진짜 둘 다 최악이다. 전 가지주스요. 에? 당근조림이 더 낫죠. 주스가 차라리 목으로 넘겨버리고 나은 것 같아. 칼 같은 셀카 각도기 진솔. 각도 맞추는 비법이 있다면? 싫어요? 네, 저거는 옛날 각도고 요즘에는 약간 이 각도로 바뀌었어요. 와, 팬 사인회 할 때도 팬들의 향이 이렇게 있더라고. 진짜. 노래 부를 때도. 혹시나 고개가 아플까 봐 걱정하는 팬분들은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잘 때는 이렇게 거꾸로 잔다고 합니다. 진한 라면 매운맛 대 순한 맛. 하나, 둘, 셋. 매운맛이요. 끓여먹는 거를 귀찮아서 컵라면을 좋아해요. 팁 같은 거는 여진이 라면 얻어먹기. 얻어먹기 위해 애교 부리기. 보원이랑 제가 자주 하는 거. 여진아도 대박이다. 완전 멋있다. 야, 너무 멋있다. 그럼 이번 앨범에서 진솔 언니가 가장 애정하는 곡은 Dance on my own이라는 노래예요. I don't need someone to feel something. It's just me, myself, and I love it. 와, 길을 굉장히 많이 부렸어요. 아주 잘했어요. 스킨, 윈트 등 다양한 헤어 컬러를 거쳐왔는데 다시 컬러에 도전하고 싶다면? 저는 사실 이번에 어두운 컬러로 덮고 나가지고 굉장히 만족을 했거든요. 다음엔 사실 흑발을 하고 싶어요. 고원 정식의 창시자, 숙소 포레스트 멤버 고원. 최근 도전한 요리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전 사실 요리를 일절 안 하고요. 언니가 또 먹기만 하지 않아요. 언니는 꼭 설거지를 해주기 때문에 지금 먹어도 마음이 편한 사람입니다. 진한 라면 매운맛 대 순한 맛. 매운맛. 역시 그렇다니까요. 이번 앨범에서 가장 최애곡은? 와우. 모두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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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say it. 이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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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껴지니? 네. 춤을 추다 보면 좀 신나더라고요. 이렇게 실룩실룩거려가지고. 그럼 춤도 보여주세요. 그게 제일 알찼다. 실룩실룩 춤 하고 가세요. 모두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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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say it. 이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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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껴지니? 이제 마지막 주자만 남았습니다. 네. 무술적 감각이 가장 뛰어난 어머 부담감. 시작! 샤워할 때 열창한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최근 화장실 18번 곡은? 고원이랑 같이 씻을 때 댄스곡을 듣고 혼자 들을 때 이제 발라드를 듣는데 폴킴 선배님의 초록빛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흔들리는 바람에 휘날리는 나무도 내 마음을 간지려 예전의 나를 돋는다. 이렇게 합니다. 이건 솔직히 한 30초 추가해줘야 돼요. 네. 다들 빠져드셨으면서. 그러니까 시간이 약간 멈춘 느낌 아니었어요? 진짜 전 시간이 멈춘 줄 알았어요. 저도 시간이 멈춘 줄 알았는데? 팩트 인스타에서 수많은 안무를 순식간에 배웠던 이브. 노하우를 살려 이번 신곡의 포인트 안무를 알려준다면? 와, 그림 그리면서 안무까지. 소금쟁이 춤. 어제 안무 영상을 찍다가. 맞아요. 저희가 어제 연습을 하다가 비비언 언니가 제 다리를 이렇게 벌리는 게 있는데 엄청 많이 내려가면서 다리가 이렇게 됐어요. 다리가. 그럼 이거 끝나고 이따가 한
한번 찾은 보여드릴게요. 이날 라면 매운맛 대 순한맛. 매운맛이요. 땡초 이런 거를 두 개 정도 썰어 놓고요. 마지막에 고춧가루를 뿌려서 좀 졸인 다음에 후추 살짝 뿌려서 먹어요. 후추 대박이다. 최대 위에 부담이 가게 먹어요. 이번 앨범 최애곡. 저도 와우예요. 와, 와우가 인기가 많네. 모두가 다 놀래. 처음부터 난 이미 지금처럼 계속 이 길을 걸어왔다고. 제 파트입니다. 멤버들을 그리고 있는데 처음엔 하체가 있었는데 점점 얼굴만 있네요. 이게 시간이 안 될까 봐. 아! 죄송해요. 제 몸이 없어요. 됐다. We are about to paint the town. 네. 와우. 예. 케이크를 저희가 어떻게 다 완성을 시켜봤는데 저희가 멀티가 안 되다 보니까 그쵸? 짧더라고요. 맞아요. 부족할 줄 알고 제작진 분들이 추가 미션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과를 하면 30초 더 주신대요. 어떤 미션인가요? 멤버들 중에 두 명이 네. 함께 젓가락 행진곡을 완벽하게 만들어주면 성공. 시작! 들어갈 때 말하죠. 들어옵니까? 들어가요! 인식이 안 되는 걸 뿐입니다. 인식 안 돼요, 이거. 브레퍼업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인식이 안 되는 걸 뿐이에요. 피아노가 특기인 제가 성공과 실패를 말씀드릴게요. 정말 어이없어. 제 생각에 성공! 와! 그 박진감 넘치는데 그거 틀고 하면 안 돼요? 하나, 둘, 셋! 잠시만요! 자, 빨리 아무거나 하세요. 루나 여기서 체리 앞머리 그려주고. 나도 폭죽할래. 아, 노래 너무 급하다. 와! 30주년 케이크가 완성됐습니다. 와! 정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저희 오비 색깔이 그 망토 색깔이 골드란 말이에요. 망토에 리본까지 표현했고 망토 맨 거예요. 멤버들을 모두 나타내줬고 그리고 마지막 30초 때 이제 구름을 그렸어요. 아~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늘을 난 거죠. 아, 날았다. 네. 인정을 받는 아티스트가 돼서 이제 30주년에는 이미 세계를 정복해서 함께 하늘을 날고 있는 그림을 완성해봤습니다. 좋아요. 박수! 우리 오비들도 진짜 30주년 때까지 저희랑 함께 해가지고 30주년 디너쇼, 루나 이렇게 해가지고 팬미팅 이렇게 해가지고 단호박 같이 저희가 이렇게 썰어가지고 오늘 제가 삶았어요 이렇게 이름도 한번 지어볼까요? 다들 담고 싶은 의미를 그러면 다 줄여봐요. 좋아요. 그럼 저는 건강을 담을게요. 건 저희 더 높이 높이 올라가 있을 그 날을 생각하면서 상할까요? 상 우리 함께 하자는 의미에서 우 어때요? 건강과 명예와 사랑과 이제 또 뭘 담을 구를 조금 또 축적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건상우 구 자신감 자신감을 갖고 앞으로 그래. 좀 더 나아가는 맞아, 의미에서 네. 건상우 구자 알고리즘으로 이 영상을 보게 되시는 건상우 선배님께 항상 저희가 응원하니까요. 네, 제가 정말 사랑합니다. 건상우 부자. 네, 저희가 릴레이로 함께 그린 이 그림을 SNS상에 올라간다고 합니다. 오비분들이 특별한 의미의 이 30주년 케이크를 더욱 맛있게 만들어주신다고 해요. 얼마나 더 예쁘게 만들어주실지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올리실 때 해시태그 빅피처 이달쏘 택 꼭 해주셔야 됩니다. 네, 와우. 맞습니다. 까지 이달쏘였습니다. 안녕. 건강하자. 안녕. 건상우 부자.